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바람이 많이 불던 지난 1월 28일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주재원, 호수원, 습지원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곡나루역 근처 열린숲에서 출발하여 호수원 수변가 산책로를 거쳐 온실인 주재원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부지의 식물원에 비해 주재원 내부는 그리 크지 않아 볼거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사진 촬영 스팟이 많이 눈에 띄어서 연인들에게 데이트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